자, 안녕하세요. 네. 책은 62쪽입니다. 62쪽.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린의 프레시드 프로시드 7번에 한번 설명 드렸고,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자, 27번입니다.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 단계니까 이거는, 아, 3단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3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여기에서는 소인 요인, 뭐, 그 다음에 가능 요인, 강화 요인을 찾아내는 단계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보시면, 개인이나 조직의 건강행위 수행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거야. 가능하게 하니까, 아, 가능 요인인가 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은 말은, 네, 촉진 요인이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이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청소년 대상 보건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관내 청소년 흡연율 조사가 실시되는 단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흡연율을 조사하는 거니까 이거 사정하는 거고, 그럼 사회적 사정 단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보세요. 흡연 중에서도 왜 하필 청소년이라고 잡았을까? 그렇죠? 그럼 결국 뭐예요? 우선순위가 1위로 잡혔겠죠. 우선순위 1순위로 잡혔고, 그래서 그 청소년의 흡연을 조사한 거죠. 결국 이거는 우선순위가 시작된 단계야.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역학, 행위, 환경적 진단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이에요. 자, 프레시드 프로시드 모여서 성향 요인을 찾으라 그래. 그럼 우리 그냥 다 해볼까 합니다. 자원 이용 가능성하니까 당연히 가능 요인, 촉진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행위의 근거나 동기를 제공하는 자기효능 신념 가치, 자기효능감 신념 가치를 몽땅 보고서 우리는 소인 요인 또는 성향 요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답은 2번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중재 훈련의 참여를 높이는 것. 중재 훈련의 참여를 높이는데, 그런 거죠. 훈련의 참여를 높이는 거는 말 그대로 강화시키는 거지. 강화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는 질병에 대한 자기인식이라고 했어. 자기인식이니까, 아, 근데 자기인식이니까 성향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 거기 보시면 재훈련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개인의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는 거야. 그럼 개인의 자원? 요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나? 자, 뭘로 하셨어요, 이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지는데, 솔직히 이번에 성향 요인은 우리가 확실히 알거든요. 답은 2번 확실히 맞아. 그럼 이거는 성향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촉진 요인하는 강화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화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주변 사람의 도움, 또 주변 사람의 반응, 또는 내가 스스로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 이런 것들도 강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는 질병에 대한 자기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가능 요인 같은 생각이 드셔요. 기술과 자원,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촉진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0번입니다. 자, 이건 아주 쉽죠. 성향, 강화, 촉진 요인을 진단하는 단계는 당연히 세 번째 단계인 교육.